착공과 중단을 거듭하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의 공사가 6개월여 만에 재개됐습니다. 지난달 항소심에서 제주도가 승소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나선 건데요. 내년 연말 시운전을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.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. 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공사가 재개됐습니다. 인부들이 하수처리 시설 증설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합니다.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여 만입니다.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증설공사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제주도에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사가 재개된 겁니다. 포화 상태인 하수처리 용량을 지금의 두 배로 늘리기 위한 증설공사지만 주민 반대로 6년, 법원의 공사 중지 판결로 6개월여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현재 공정률은 31%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. 하수 용량이 초과가 되면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점도 있을 수 있는데 마침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 조속히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는 하수 정수 처리를 위한 시설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 또 공사가 장기간 지연된 탓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47억 원 늘어난 585억 원의 총 사업비 변경 승인 절차도 마무리된 상황입니다. 제주도는 내년 연말쯤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루 12,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증설된 시설을 시운전한다는 계획입니다. 빨리 공사가 안 되니까 우리는 답답합니다. 저 심정으로는. 솔직히 이게 공정률이 더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저 욕심이면 내년에 상반기에 가동을 해야 우리 동부 관내 이 하수도 좀 처리가 되고. 다만 증설공사를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주민들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.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.